최초의 처음 사랑을,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. 그런데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한다. 말씀을 들어야 한다.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. 그래야 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주님을 닮는다.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.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자꾸 새겨야 주님을 닮죠.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마음에 새겨라, 마음에 두어라. 잠언 3장 3절하고 시편 119편 11절 두 구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잠언과 시편은 가장 광범위한, 가장 일반적인 지혜의 또 오랜 전통에서 형성된 신앙의 아주 본질, 정수, 에센스를 담고 있습니다. 잠언 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.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내 목에 매며, 그 다음에 어디 새기라고요? 마음판에 새기라. 저 유명한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?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.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범죄합니다. 범죄라는 게 뭐지요?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요.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엇나가는 거죠.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. 여러분,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.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,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고, 또 그거를 삶의 습관으로 훈련합니다. 훈련을 통해 내 삶의 습관이 되고, 습관이 성품과 인격을 만들고,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. 성도 여러분,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또 그게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래서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